네, 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입니다. 브리더스 퀄리티와 함께하는 구독자 사연, 네,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하나가 채택이 돼서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해조 키우는 왕관앵무 집사입니다. 저희 앵무새는 키우는 지 벌써 7년 차 되었어요. 저의 뽀삐는 첫 입양 때부터 저를 마음 아프게 했어요. 첫 입양 후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털은 다시 나온다 해도 일부만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털 나온다고 해도 10년은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사랑을 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잠깐일 뿐 아직 덜 자란 무른깃을 꼽더라고요. 거짓말 같게도 새 친구를 만들어주면 생길까 해서 코코를 입양을 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털은 점차 자라는 듯 했어요. 그러나 코코가 하늘나라 가고 난 뒤로 뽑히는 마음의 상처로 털을 죄다 뽑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줄을 안 하는 난 잘못해서 우리 뽀삐를 마음 아프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털은 그 뒤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로 꽁지깃을 정기적으로 자란다 싶으면 뽑더군요. 적어도 꽁지깃을 안 뽑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해를 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자해가 원인도 치료법도 워낙 각양각색이라서 뭐 늘 그래왔지만 사연자분의 그 사연의 내용을 분석하는 걸로 네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입양 후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털은 다시 나온다 해도 일부만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털은 나온다고 해도 10년은 걸릴 수도 있고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 입양할 적부터 자해를 하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오신 건가 봐요. 일단 털이 일부만 나올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 속에도 털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그런 나름대로의 구조가 있어요. 피부도 막 감각점이나 신경, 혈관 이런 구조가 다 있잖아요. 이거를 자해를 하는 과정에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자극이 되거나 또는 털이 억지로 뽑혀지는 과정에서 그런 구조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털이 만들어지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털이 다시 안 자랄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은 그걸 말씀드린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해를 멈추고 털이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앵무새의 나이가 7살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거기다 플러스 10하면 17년이잖아. 이제 왕관앵무 수명이 20년 남짓 정도 되니까 그냥 평생 안 나올 거다라는 말을 좀 돌려서 말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제 생각에는 뭐 10년까지는 안 걸릴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케어하기 나름이라서 네, 훨씬 더 빠르게 자해도 멈추고 털이 복구될 수도 있습니다. 아, 제가 괜한 감언이설을 하는 게 아니고요. 10년까지는 안 걸릴 거예요. 네, 자해가 제대로 치료만 된다면 절대로. 저는 그것을 사랑을 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잠깐일 뿐 덜 자란 무릎깃을 뽑더라고요. 아, 약을 주셨구나. 사랑을 주시겠다면서 약을 주셨습니다. 일단 그것부터가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들어요. 솔직히 저도 이게 그 자해 치료하겠다고 약을 먹이는 케이스와 그런 개체들을 많이 관찰을 해봤는데 몇 번 관찰을 해봤는데 보통 자해를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꼭 애들이 약을 먹으면 졸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추측을 하기에 약을 먹임으로써 새가 새를 졸게 만들어서 털을 뽑고 뜯는 거를 귀찮게 만드는 식으로 자해를 안 하게끔 만드는 약간 그런 원리인 것 같았어요. 왠지 이게 맞을 거야 내가 봤을 때. 따라서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해 치료할 때 약 절대 먹이는 거 아니라고 하거든요. 절대 전 약 먹이지 말라 그래요. 약을 먹이는 건 자해를 하는 거를 잠깐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뿐 자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는 방식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친구가 너무 외롭대. 또 왜 이렇게 외로운가 했더니 이 친구가 이성을 안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야. 그래가지고 뭐 오랜만에 데이트도 하고 싶고 뭐 연애도 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개팅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이제 이성이 많은 대로 가가지고 뭐 대쉬를 해보게 하든가 번호를 좀 따봐라 이런 식으로 이성을 좀 만나게끔 유도를 시켜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런 친구한테 이성은커녕 술을 먹어서 풀어봐라 라고 조언을 하는 꼴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술을 먹게 되면은 좀 외로움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술에서 깨는 순간 더 공허해지겠죠.
따라서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려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좋은 접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 물론 자해를 치료할 때 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극단적인 수준의 자해를 하는 경우. 예를 들면 털을 넘어서 피부를 물어뜯어내거나 뭐 날개나 발가락뼈를 씹어가지고 잘라내거나 또는 몸을 물어뜯어가지고 막 내장을 꺼낸다든지 그런 수준의 극단적인 수준의 자해에는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자해는 함부로 약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혹시나 사연자분이 지금 여전히 약을 먹이고 계신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그만 먹이시는 거를 저는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 아니에요. 코코가 하늘나라 간 뒤로 뽑히는 마음의 상처로 털을 죄다 뽑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친구를 만들어주니까 자해를 멈추는 듯 했는데 친구가 죽으니까 털을 더 심하게 뽑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제 보통 자해의 원인이 외로움 이런 건데, 그런 경우라면 그게 파악이 된 상황이라면 짝이나 친구를 붙여주는 게 자해를 고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님 몇 건이 괜찮으시다면 네, 새로운 짝을 지어줄 것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털은 그 뒤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계속 털을 뽑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앞서 말한 것처럼 피부 구조가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털이 자라지 않고 있거나. 적어도 꽁지깃을 안 뽑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니까 뭐 여기는 뽑고 여기는 안 뽑고, 뭐 여기만 뽑고 여기는 좀 안 뽑게 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거든요. 자해를 부분적으로만 하게끔 조정을 하는 방법은 진짜 없습니다.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절대 좋은 치료 방식이 아닙니다. 자해를 고치는 데 있어서 중점으로 돼야 될 거는 털을 얼마나 뽑냐가 아니라 털을 뽑는 이유가 뭐냐입니다. 그 이유만 찾아서 해결을 하신다면 털 뽑으라고 해도 안 뽑습니다. 그게 앵무새예요. 아시겠죠? 일단 사연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사연자분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보편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짝을 맞춰줄 수 있으면 새로운 친구를 다시 데려와 보시는 거. 또 하나는 사연자분이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같이 있어 주시고 산책도 자주 해주시고 자주 어깨에 올린 채로 일상생활을 함께 하시고 등등으로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일단 자해를 하는 것부터가 좋은 심리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때문에 최대한 앵무새의 기분을 자주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돼도 깃털 뽑는 건 정말 많이 줄어들 테니까요. 정말 네, 진짜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천천히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면서 꾸준히 애기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아이 잘 케어하시라고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뽀삐 집사님께는 푸시타쿠스 마이너 사료를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잘 챙겨주시면서 네, 잘 키워주시고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둘기 사촌의 구독자 사연은 여기 이 메일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사연 작성 요령은 위에 아이 아이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